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짚어봐야죠. 우리 유안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안타 증권은 언제 저 그 인사 이동 있습니까? 저희요? 네. 저희 뭐 연말에 있지 않을까요? 연말이에요? 예, 예. 아,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나? 왜요? 아, 빨리 우리 저 부장님 만들어야 되는데. 아. 네, 우리 또 같이 방송하시는데 잘 되셔야. 아직 되게 젊으신 거 아니에요? 저요? 지금 30대 아니신가요? 아, 저기 네. 20대 같으십니다. 저는요? 10대. 짜요. 네. 사람을 잘 보시네요. 네, 자,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이제 예, 그만하시고요. 예, 예, 예. 여튼 우리 박현상 사장님 정말 장정이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뭐 총평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일단 그냥 지수를 보면은 네? 그냥 장이 장중에 거의 50포인트까지 떴었다가 종가 기준으로 35포인트 풀었으니까는 막상 그 지수만을 봤을 때는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에 섹터가 튀는 걸 보니까는 저는 오늘은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이게 좀 성장주 단이라든지 네? 기타 확산이 조금 다른 때보다는 다르게 느껴지는 게 보여가지고 조금 기분 좋게 지난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 때는 올라들어도 썩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 상승은 개인적으로 조금 의미를 좀 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FMC가 어제 이벤트가 끝났던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뭐 25BP 올랐던 거 다 들어졌고 파월 의장의 경기에 대한 굉장히 낙관적인 발언 이런 부분은 오늘 시장에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코리아 우리 시장에서 봐야 될 것 같은 경우는 9거래일 연속 판 외국인이 드디어 돌아오느냐라는 점을 먼저 봐야 되는데 오늘 4,600억 들어왔거든요. 근데 네. 이게 기조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최창희 본부장이 오시면 아마 여쭤볼 텐데 오늘 외국인이 풋옵션을 195억을 팔았거든요. 매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방으로 베팅하는 풋옵션을 이렇게 큰 금액을 매도한 거를 본 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게 이제 저번에 이제 최창호 부장님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이게 먼 거, 가까운 거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일단은 지금 외국인은 콜을 62억 정도 매수했고 옵션 시장에서 풋을 한 200억, 195억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네. 하방 구축해놓은 거는 일단 옵션 시장에서 거의 나간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풋 옵션을 팔았다는 거는 약간 위로 갈 거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어차피 이게 옵션도 해치 성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이제 위로 베팅했다라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더라도 저는 상승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으로서 네. 직원으로서 어느 정도 이런 그 일반적으로 그 외국인이 그 옵션 매매할 때는 100억 언더로 매매하거든요. 하루 정도 베팅을 할 때는 네. 100억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195억이 장중에 2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의미부여하는 게 어떨까 아마 최창희 원장께서 오늘 좀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 4,639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은 어제부터 조금씩 들어올라 그러긴 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2,5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오늘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개인분들이 매도한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 외국인이 4,600억 매수를 할 때 가장 많이 산 종목이 거의 웬만하면 삼성전자가 많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하이닉스. 하이닉스. 예, 2,507억. 네. 하이닉스가 6.4% 급등 나왔습니다. 아유. 아침에 아까 3% 정도 떴었었는데 아침에는 네. 종가까지 쭉 당겼고 삼성전자는 1% 정도인데 오늘 외국인 매수 상위에 삼성전자가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2,500억, 카카오가 682억. 네이버가 641억 정도 순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하이닉스를 2,100억을 매도를 했고요. 네이버를 1,200억 매도를 했고요. 카카오를 1,0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땡기는 올리는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빠질 때 베팅을 했다가 네. 오늘 이 세 종목 다 강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좀 그러더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만들고 이런 기계적인 플레이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찌됐든 수익 실현한 거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로 밑에서 한 10% 먹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미 최근에 잘 저점 잘 잡으셨으면 네. 10%대까지 좀 수익이 나왔었던 걸로 좀 보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옵션 플레이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특이했던 점 같은 경우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그 아일랜드 갭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일랜드 갭.
갭? 네. 아일랜드 갭? 뭐 예, 뭐 아일랜드 갭. 탁 프로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이게 그거를 이제 우리 용어로 이제 섬골 반전이라 얘기를 합니다. 네? 섬골 반전. 섬골? 섬골 반전. 섬. 섬골? 우리 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차트인데 어떤 네. 기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잘 갔던 주식이 상승을 해서 그러니까 갭 상승이라 그러죠. 해서 떴다가 쭉 밀리다가 갭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만큼의 산이 떠 있잖아요. 섬 같은 게. 네. 이렇게 됐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올라갈 때 섬골 반전, 아일랜드 갭이 뜨면 기술적으로는 하락 반전의 신호라고 얘기하고요. 빠지다가 나오면. 이렇게 반대로 나오게 아일랜드 갭이 형성이 되면은 강력한 추세 전환의 신호라고 저는 예전에 대학생 때 책을 봤을 때 봤거든요. 네. 그래서 테크니컬 중요시 하시는 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께 꽤 많습니다. 음흠. 오늘 테크니컬을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의미 있는 아일랜드 갭이 뜨지 않았겠느냐 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두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오늘 차트는 안 보이긴 하는데 보시면은 2월 달에 갭 하락을 했었던 그 갭과 오늘 빵 떠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 갭이 둘 다 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게 뭐 보시는 것마다 매크로 지표를 중요시하는 분들 계시고 네. 외국인 수급을 중요하신 분들 계시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일종의 아일랜드 갭이 떠서 추세 반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 정말로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고 이게 3월달 보니까는요. 네. 3월달에 외국인이 허벌나게 팔았더라고. 오늘 빼고 3월달 며칠 안 되잖아요. 5조 팔았습니다. 4조 9천억. 네네. 3월달에 진짜 많이 판 거죠. 아. 그러다 오늘 처음 한 4천억 산 거니까는 네. 요 정도 산 거에 반만 되돌리더라도 네. 지수는 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왜냐면 팔았다. 예, 허벌나게 팔았죠 정말.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의미별을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경기 굉장히 좋다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말부터 이제 또 미국이 지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 낙관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지표가 나오면서 아 여전히 견조하구나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주말 사이에 또 다른 지표가 나오게 되면은 네. 또 이제 잘 안 나오면 또 이제 빠질 수 있으니까는 네. 너무 급하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단 하루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허벌나게 많이 판 것보다 이제 좀 더 팔았을 때는 네. 또 앞에 허자를 쓰자로 바꾸기도 합니다. 네. 아, 예. 자, 세 분한테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은 주로 네. 그러면은 뭘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매크로 모멘텀 밸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은 네, 우리 시장을 볼 때 들어갈 때 뭘 보는가? 뭘 그러니까 제일 가치를 많이 보는가? 보는가 모멘텀을 네. 보는가? 아니면 매크로 환경을 보는가? 뭐 뭘 가장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눈치 아닐까요? 외국인 눈치를 보나요? 자, 뭘 제일 많이 봅니까? 그 이제 외국인들 속성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제가 이제 2000년 중후반 아니면 2010년 초반까지는 액티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음흠. 이제 홍콩, 싱가포르, 그다음에 이제 영국계 자금들, 그다음에 미국계 이제 중장기 자금들이 많아서 대부분 이제 액티브스럽게 매매하는 그런 기관들은 이제 펀더멘탈을 많이 봤어요. 개별 기업의 모멘텀과 펀더멘탈을 많이 보다가 이제 그 친구들이 많이 다이합니다. 그 언제 다이하냐면 2010년 중후반을 걸쳐서 10년 초반부터 중반까지 다이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 이제 그 롱숏 펀드가 많이 생겼을 때 한국 헤지 펀드가 생기면서 그 외국계 액티브들이 굉장히 수익내기 어렵다. 여기는 어렵고 그러면서 많이 아웃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액티브 펀드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음흠. 그 뒤로 이제 최근에는 거의 다 패시브입니다. 그럼 최근에 패시브들은 뭘 많이 보냐면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을 많이 보고요.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상에서는 조금 매수가 많이는 안 들어오는 최근 흐름들을 봤을 땐 그렇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그 미국 증시의 흐름이죠. 네, 굉장히 연동성이 높아요. 네, 나스닥과 연동성이 높기 때문에. 아, 코릴레이션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결국에는 그 어떤 개별 기업의 모멘텀보다는 그런 어떤 매크로적인 어떤 특히 환을 많이 보고 단기적으로.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머징의 자산 배분이죠. 그러니까 이머징 우리가 이머징 ETF나 이머징 펀드의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최근에 계속 팔로우를 하면요. 한국의 배분이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액티브 펀드들 많을 때는 그냥 갑자기 하루에 어떤 종목을 특정 찍어가지고 막 엄청 막 사서 네, 있는데. 올리기도 했는데 요새는 외국인들이 오늘 5천억 정도 매수 들어왔잖아요. 네. 대부분 반도체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박찬영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이닉스의 매수가 좀 집중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심층 어떤 인터뷰에서 반도체 얘기 좀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여전히 숙제가 좀 많은 거죠. 파운드리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7만 원 언더에서는 많이 빠지긴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지금 사실은 굳이 파운드리의 이슈가 많은 것들을 외국인들은 그쪽의 자산 배분보다는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간 것 같고요. 이제 일종의 오늘은 액티브 자금들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하이닉스 좀 찍어샀고 오늘 한 4,500억 중에서 한 2,500억 정도를 하이닉스 산 거니까 6-7%는 그냥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FOMC가 사실 굉장히 큰 이벤트잖아요. 이번에 특히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거고 어제까지 포지션을 담고 계셨다. 하이닉스든 뭐 테크든 전기차든 이제 그런 분들은 위험을 진 거잖아요. 리스크를 테이킹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오늘 보상을 받으신 거고 굉장히 그건 잘하신 거고 네. 위험에 대해서 나는 지고 싶지 않다. 리스크를 테이킹하시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투자자분들은 오늘은 조금 뭐랄까 조금 오늘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되는 저는 그런 흐름을 보고 있고 물론 오늘은 재미없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길게 보면은 분명히 어제 FOMC 이벤트는 그 에쿼티 마켓에서는 저는 좋은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시그널을 줬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섹터별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질문이 하나 좀 들어와 있어서 요거는 좀 우리가 한번 해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좀 도움 말씀들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콩님이라는 분이 3프로 콩님입니다. 아이디 3프로 보면서 업종 경제 공부 참 열심히 했는데 내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타를 치는데 훨씬 많이 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싶은 우울감까지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일단 제 수준에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친구가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그냥 한데 잘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공부를 꽤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공부를 그 사람은 안 하고 있는 거라면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 정프로 그렇게 봅니다. 자, 네, 우리 강 작가님이 이번에 강 작가님 네. 저요? 네, 해주시죠. 그렇죠. 사실 그분이 공부 진짜 안 했는지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 그런 뭐 산업이나 기업을 전혀 공부 안 하고 정말 트레이딩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걸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뭐 하는지 전혀 몰라도요. 아, 그건 이제 퀀트죠. 아니요, 퀀트도 그렇고 네? 그냥 기술적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그 기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두 개를 합쳐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이제 네. 또 본인이랑 잘 맞아야 근데 물론 이제 진짜 이 친구분이 정말 네.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셨는지 네.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네. 원래 겸손한 척하면서 아, 난 공부 하도 안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왜 그 네. 고등학교 때도 보면. 아, 그렇죠. 전교 1등들이 맨날 네. 아, 나 그냥 교과서만 봤어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다. 그럼요. 네. 네. 혹시 뭐 더 좀 첨언을 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많이 봐요. 그런 계좌들을. 보면은 한두 달 정도 잘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매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한 세 달 있다 보면은 녹아 있습니다. 이게 일단 경험적으로 많이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열 분 중에서 한두 분은 꼭 살아남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가끔. 아, 그건 이제 감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손절입니다. 아, 손절을 예. 잘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손절을 기가 막히게 기계적으로 쳐요. 그러니까는 전산이라든지 내가 스탑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아예 걸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매수 포지션 잡자마자. 이게 단기 매매 기본적인 거는요. 거래량이 터질 때 빨리 매매를 들어가서 내가 그 매매 포지션을 빠르게 수익을 득하는 거가 단기 매매라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정해져 있는 거는 내가 손절매 얼마만큼 빨리 치고 짧게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에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하다가 잘 맞아요. 왜냐면은 그게 시즌이 있거든요. 단기 매매가 잘 테마성이 잘 맞는 시즌이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그 새 정부 테마주라든지 그런 쪽에 막 진짜로 굉장히 제 말씀은 잘 안 드리지만은 하루에 몇 개씩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매하셨던 분들이 마치 지금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손절매만 전제가 된다면은 그런 매매 나쁘지 않다는데 그래서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크게 못 삽니다. 예. 정말로 많이 할 거면은요. 베팅을 크게 할 수 있는, 아니 몇백만 원 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부자가 되셔가지고 큰 금액도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길들여지면은 그렇게 못하는구나. 큰 금액을 못 사요. 그럼 뭐 중소형주에 어떻게 뭐 몇 억 사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서
아까 이제 우리 강 작가님 강의처럼 네. 나한테 맞는 그 성향별로 매매를 찾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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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저도 뭐 일부 동의하고요. 그 이제 매니저들 세계에서는 이제 우리 박찬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매사기가 뛰어난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매사기라는 표현 약간 이제 뭐 이게 정확히 어디서 나온지 일본 쪽에서 나온 말인 것 같긴 한데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네. 굉장히 그 매니저들 사이에선 그 펀더멘탈을 잘하는 사람보다 매사기 강한 애를 못 이긴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 근래는 뭐 사실 뭐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데 그게 뭐냐면 근데 이제 매사기를 잘하는 매니저도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왜냐하면 매사기만으로는 롱런하기는 어렵다고 네,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실제로 그런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분의 어떤 그 타임 호라이즌 어느 정도 기간에서 수익을 많이 냈는지가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뭐 3개월, 6개월이면 그렇게 막 뭐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한 2년, 3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도 잘 낸다. 그러면 저를 좀 소개해 주세요. 이제 좋은 펀드들 많거든요. 예, 예, 예. 뭐. 맡기시려고. 아니, 제가 맡기는 게 아니고, 뭐, 매니저 많이 찾습니다. 네, 네. 잘 하시는 분들. 2, 3년 동안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매사게 뛰어나신 분이니까. 네, 네, 네. 네, 저는 뭐, 그게 기간적으로, 장기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저도 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이 공님님이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무엇을 사느냐는 성공 투자의 진짜 3분의 1 정도고요. 제가 보기에 3분의 1은 이제 얼마를 베팅하느냐. 이게 이제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진 리스크 관리 언제 빠져나오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이제 다 차차 배워 가셔야 됩니다. 3%에서는 주로 이제 무엇을 사느냐 이거를 이제 많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네. 나머지 3분진은 다른 소스를 통해서 좀 배우셔야 어디? 됩니다. 어디? 네. 할투? 아, 아 내가 굳이 그 말을 그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네. 그렇게 좀 긴 안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네. 오늘 또 주요 섹터들 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비둘기 쌓기 너무 네. 웃긴데 이거 어떡하죠? 네? 비둘기 쌓기. 비둘기 쌓기는 뭐예요? 아니 매 쌓기 하니까 매 쌓기 다음에 비둘기 쌓기. 아, 아 매파 그러니까 비둘기 파 뭐 이런 말 때처럼. 저 웃기기 힘든데 엄청 네, 웃음 참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하시잖아요. 그 매 쌓기를 또 영어로 애니멀 스피릿이라 그럽니다. 아 맞습니다. 네. 동물적인 감. 아무튼 그런 애니멀 스피릿은 감이 약간 어감이 매 쌓기가 편해가지고 일본어인데 이제 좋은 말은 아니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어 이게 오늘 하닉스가 급등이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작년부터 삼성전자 너무 무거우니까 그 반도체 베팅할 때 하이닉스를 베팅하실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베팅할 좀 몇 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올라야지 소부장이 움직입니다. 네. 예. 근데 어제 그제까지는 소부장 진짜 실적 좋은 소부장들 무너진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섹터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은 미인 선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안에서 조선주랑 해운주가 더 이뻐 보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낙폭가대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그 하이닉스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메모리 쪽에서 뭐가 더 전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메이저들의 생각이 퍼지면서 소부장 항상 움직이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그제까지 굉장히 안 좋다가 정말로 오랜만에 소부장 섹터가 나란히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밸류도 되고 회사 기술력도 되는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한 1, 2월 동안 지금까지 한 두세 달 동안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반복이 됐냐면은 그냥 애널리스트 리포트 소개되면 잠깐 떴다 다시 밀리고 소개 안 된 것들은 쭉 밀리고만 있고 이게 왜냐면 시장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그 섹터 전반적으로 빠졌다가 이쁘게 돌리는 모습을 좀 보여가지고 네. 오늘 좀 보니까 그쪽을 좀 이제 슬슬 매수 들어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했던 종목들 혹은 그 안에 찾았던 종목들을 매수하는 세력들이 좀 들어왔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했던 섹터는 2차전지 소재. 소재인데 너무 안 좋았죠. 니켈 가격 급등이라든지 원자 가격 급등 때문에. 그러다가 근데 최근에 또 교집합을 봤더니 엔솔이 안 오르면 2차전지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뭐 너무 이게 좀 약간 없어 보일 수 있긴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하이닉스 움직여야 혹은 그래 살아 있어야지 소부장이 매매가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근데 엔솔 같은 경우가 올해 처음 상장을 하고 어제까지
공매도가 엄청 많았으면 사실은 네네. 상 그 저기 코스피에 편입된 그 다음 날부터 첫날 36% 나왔고요 공매도 비중이 그 다음 38% 오늘도 한 20%대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공매도는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오늘 장이 그나마 괜찮아서 오늘 엔솔이 3%대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니켈 가격이 부담이 당연히 완화된 거고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첨보라든지 LNF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첨보라는 LNF 종목 같은 경우는 OP만 되게 잘 나오고 첨보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식의 좀 그래도 좋았던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게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장은 좀 밀리긴 했지만 종목별로 확산이 좀 남달랐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소부장이라든지 2000년 소재 특히 지지난주에 시작된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요즘 저기 빠지진 않더라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네. 몇몇 장비주들이 꽝꽝꽝꽝 뛰더라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아 드디어 그래도 제가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좋아하는 섹터는 당연히 IT와 2차전지가 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시장이 온기가 뻗치면서 그쪽에 섹터 속해 있는 섹터들 종목들이 굉장히 이쁘게 윗꼬리도 별로 없어요. 거의 끝까지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좀 끝까지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3.4% 그리고 오랜만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한 6%대 상승이 나오면서 그러더라도 부담이 없었던 하루다. 일단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삼성에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뭐 메타버스 섹터라든지 네. 아니면 뭐 로봇 이쪽이 계속해서 최근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메타버스는 안 좋았습니다. 메타버스 예, 안 좋았고 로봇이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그래도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제 삼성에서 주총을 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주총을 했는데 뭐 기사 보니까는 뭐 1,000명 이상이 모이셨다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모이셔서 핵심은 그 GOS 논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중점 추진 사업으로 메타버스라는 로봇을 키우겠다 신성장 동력으로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좀 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시장을 볼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로봇은 아침에 떴다 밀렸고요. 은봉이고요. 메타버스는 끝까지 양봉입니다. 네. 웬만한 종목들이. 그래서 메타버스의 뭐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 OLED 쪽이죠. 그 종목이 지금 상한가.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이에요. 거기는? 하드웨어입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좀 몰리면 아 그러면 이제 삼성에서 저번 MWC 할 때 메타버스 관련 기기 출시하겠다라는 단서를 2월 말에 얘기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취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드웨어 쪽으로 쏠렸다. 근데 그게 아니고 MP라는 종목 일종의 컨텐츠 쪽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쪽이 29% 오르고 그러면은 보면은 그냥 메타에서 전체적으로 정말로 오랜만에 수급이 몰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덱스터라는 종목 기억하시죠? 네. 그 종목 뭐 저 특수효과니까는 그것도 굉장히 저기 11% 상승이 나왔고 그러니까는 한쪽으로 국한된 메타버스 수급이 아니고 정말로 종목들 보면은 웬만한 종목 다 반토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기억하다시피 작년 10월달에 메타버스 ETF가 출시가 되면서 근데 수급이 굉장히 세게 쏠렸고 네.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새로 들어다 나왔던 막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메타버스가 정말로 작년 10월 11월달에 히어로였는데 네. 11월이 거의 고점입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근데 고점 대비해서 대부분 종목들이 많게는 60%에 70% 작게는 50% 정도 빠졌던 상황인데 네. 지금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정말 많이 빠졌다가 첫 양봉이 나온 거죠. 개인적으로 첫 양봉을 좀 좋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장이 나쁘지 않게 만약에 바뀌었다는 전제가 있으면은 쫓아가도 그 다음날 수익은 납니다. 처음 떴을 때 왜냐하면 매수세가 부담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일단 쫓아가라 이 말씀 아니고요. 장 끝났으니까 사시면 안 되고요. 일단 투자 전략에 맞는 거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대로 로봇 관련 종목들은 윗꼬리가 다 나왔는데 그 이유는 오늘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건설주가 살짝 쉬었거든요. 최근에 좋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은 다 좋았는데 네. 최근에 강했었던 종목들은 조금 쉬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오늘 재미 없다고 저기 강 작가님 저기 좀 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왜 신음소리를 내세요? 네. 근데 저기 어디 아파요? 제가 그 정프로님의 네. 팁을 받고서 기룡 건설을 샀습니다. 왜 내 팁을 봐? 난 사지도 않은 종목인데. 저는 샀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건설이 오늘 좀 안 좋았었나요? 뭐 기룡 건설이는 괜찮았는데 네. 나머지 애들은 좀 확실히 조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 많이는 아니고 1, 2% 그 정도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무슨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도대체 기룡건설? 찾아봤죠. 그 기룡건설 들은 다음에 네. 이런 좋은 기회에서 들어간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기룡건설이 왜 기룡건설이냐면 기룡산 옆이네요. 정답입니다. 아, 진짜? 네, 그 대전에 공주 쪽 가는 길에 기룡산이 있습니다. 네, 기룡산. 거기 유명하죠 그쪽에. 기룡산. 네, 기룡산이 영빨이 네. 굉장히 좋은 산이에요. 그 제가 기룡건설 모른다 그랬는데 그 사셨구나. 네,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한 거 아닌데. 아 그래요? 네. 강작가 샀습니다. 네. 네. 지방건설은 베타 커가지고 매매 잘하시면 되니까 잘하시잖아요, 강작가님.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관련 이런 뭐 이런 거 얘기 제가 잠깐 드리면은 그 동안은 굉장히 성장주들이 어려웠잖아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할인율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나온 건데 이제 어제 FOMC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 시장이 많이 올랐냐면 뭐 전쟁 리스크가 줄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경로를 이야기를 했어요. 파월 의장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먼저 중요하다.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으흠. 금리는 우리가 이런 경로를 올릴 거니까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할 거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할 건데 50bp 올릴 수도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용부용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사실은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페드에. 근데 그렇게 경로를 설정해 주니까 미국채 10년물이 뭐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준 거예요. 어차피 방향성은 이제 우상향. 물론 뭐 장기물은 경기의 어떤 흐름도 많이 타지만 네. 일단은 중앙은행이 명확한 스탠스를 페드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동안 이것 때문에 눌려있던 많은 성장주들이 오늘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리바운딩을 좀 한 거고 오늘 보면은 굉장히 외국인 기관들이 성장주도 많이 샀어요. 플랫폼도 네네. 많이 사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어떤 굉장한 리바운딩이고 이게 뭐 추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의 숙제는 해소됐다. 성장주들이. 그러면서 오늘 뭐 메타버스, 로봇 뭐 개별 이슈들은 다 다르겠지만 아마 성장주들을 많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하시는 입장에서는 한시름은 좀 덜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 앉아서는 처음 듣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졌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메타버스 찾아보니까 뭐 56개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진짜 메타버스 쪽에만 그 집중하고 시가총이 높은 애들이 보통 누가 어떤 게 있나요, 대충?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들이 한 50여 개 있는데 그중에 네. 진짜 메타버스를 위주로 하고 그중에 그렇죠. 대장주는 누구냐? 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네이버도 있고 뭐 현대차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뭐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 네. 그리고 네이버 현대차도 관련 기업이 여기 있어요, 보면. 네. 아, 네이버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네이버 재팩도 있으니까 당연히 아, 들어가는 거고. 어떤 다 있죠, 뭐. 네. 네. 다 엔터도 있고 뭐 플랫폼도 있고 뭐 아프리카 네. TV도 있고 뭐. 그러니까 메타버스 ETF 안에 네. 하이브가 아마 제일 비중이 높을 겁니다. 하이브. 네, 네. 하이브, 네이버. 뭐. 걔는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네. 들은 것 같네요. 네. 그럴 거고 이제 메타버스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입맛에 좋은 거를 고르시면 되는데 네. 작년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좋아할 때는 이제 팡팡팡 뛸 때 굉장히 좋아한 거죠. 그리고 그게 매매 플레이가 손맛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는 한번 그런 좀 이렇게 시세가 좀 나와서 왜 나오길 바라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서 물려 있기 때문에 빠져 나와야 됩니다. 빠져 나와서 다른 매매를 좀 해야 되고 어찌 됐든.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매도하면은 이게 또 더 날아가더라고요, 또. 그러니까는 그 시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 하는 거고 메타버스 개인적인 생각은. 그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주가에 따라 조금 저는 좀 달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 세계 메타버스 대장주는 역시 메타다. 그렇죠. 네. 그런 이름을 바꿀 정도로 최근에 동영상이라든지 기타 다른 실적 부분 때문에 조금은 좀 시세가 빠져 있고 힘들긴 한데 거기서 이제 새로 바뀌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한다면은 국내 관련주들도 네. 혹은 글로벌 ETF 자금을 그쪽으로 좀 가면서 다시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네.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전에 그 도깨비인가 저 출시한 데가 어디죠? 펄어비스. 펄어비스 네, 관련 종목이고요. 게임들이 아무래도 다 메타버스 관련. 엄청 뭐 하여튼 네. 저 레벨이 다른 수준의 뭐 이런 메타버스 구현을 한다 뭐 이런 이제 그 소개 영상 같은 거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놨던 네. 것 같은데 그건 뭐 서비스가 시작됐습니까? 아직 출시 아직 안 했고 내년 이제 내년이죠. 내년이에요? 예, 예. 원래 올해 말이었는데 연기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래 게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출시 스케줄을 맞추는 게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렇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하드웨어 쪽도 좀 보셔야죠. 우리 애플의 뭐 VR도 올해 말에 나오나 내년에 나온다 말이 많지만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 받기로는 한 내년으로 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의 어떤 스타일상 완벽하게 만든 뒤에 이제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뭐 그게 밀렸다고 해가지고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그런 하드웨어 회사들도 메타버스 관련 AI 글래스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우리 박현상 차장님께 계속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얘기하니까도 게임주 얘기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게임주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NC소프트가 가장 좀 돋보였어요. NC소프트가 6% 정도 올랐는데 네. NC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거에 연관이 안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계속 실망세에 이뤘었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 진짜 이렇게 빠져 있어요, 진짜로. 아... 예, 그러다가 오늘 조금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제 지난주부터 NC가 2022년도 실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어프라이즈가 나올 거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이 가장 클 것 같은데 네. 아무리 그런 보고서 나오더라도 장이 맞아야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탁프로님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장주 단에 움직이는 분위기가 조금 발휘 됐는데 네. 그에 대한 매수세가 다른 기타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NC소프트가 실적은 굉장히 올해 좋다고 예상이 되니까는 네네. 그리고 신작 스케줄도 하반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NC소프트 매수세로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위메이드라든지 5.6%, 펄어비스 3%, 뭐 카카오게임 4% 정도 올라서 웬만한 게임주들이 오늘 다 올랐는데 그중에서 NC가 추세를 좀 돌파했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도 나오면 좀 전조점 테스트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 주주분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한숨을 쉬지 않으셨나. 솔직히 그저께까지 NC소프트 보면은요 굉장히 슬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예전에 한 100만 원 가까이 가지 않았었어요? 그럼요. 예. 예. 그죠. 지금 이제 오늘 NC가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이제 TL이라고 네, 콘솔 맞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게임. 신규 게임을 하나 공개를 했어요. 오늘 TL? 뭐 트레일러. 예. 네, TL. TL이라고 콘솔이라고. 콘솔용 네. 게임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콘솔 뭐. 기계가 네네. 따로 있는 거예요? NC가? 네, 그걸 이제 하겠다고 지금 낸 건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봤는데 뭐 제 느낌으로는 그냥 되게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않더라고요. 오늘 약간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잔인하긴 한데 네, 약간 자극적이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그래서. 나쁘지 않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게임 많이 할 것 같다는 거죠. 약간 자극적인 그래요?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네. NC가 지금 한 10조 정도까지 밀렸는데 시총이 2016년도 그때 이제 처음으로 모바일 게임 이제 해가지고 잘 됐을 때 이제 그 초창기의 시총이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이제 반토막 가까이 난 건데 그때 이제 NC가 이익을 한 4천억 5천억 정도 벌었어요. OP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NC가 작년에 3천억대 번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박살 난 건데 게임도 신규 게임도 안 되고 근데 올해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5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컨센서스 정도를 맞춘다. 근데 컨센서스가 되게 공격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게임이 계속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걸 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10조 정도면은 네.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크게 더 빠질 룸이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어떤 공감대들이 좀 형성이 되는 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은 들어요. 네. 네. 콘솔이 지금 시대 맞나 모르겠네 이게 새로 출시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이 네. 유럽이나 미국은 콘솔 게임 굉장히 인기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늘어나냐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납니다 콘솔 게임은. 콘솔 게임이? 네네네 그쪽은 우리는 모바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하지만 콘솔 게임이 하나의 큰 장르예요. 물론 네, 큰 장르긴 한데 네. 점점 혹시 좀 네. 위축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진 않은 모양이군요. 은근히 어른들도 뭐 닌텐도 위 뭐 그 뭐야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 많이 해요. 네. 유럽에서도 그 시장에 뛰어든다. 네. 원래 하기로 했던 건데 오늘 트레일러가 공개돼가지고 네. 한번 뭐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 주주분들은. 네. 자 그리고요. 네. 뭐 마지막으로 진짜 안 갔던 섹터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작가님 어디까요? 진짜 안 갔던 섹터. 안 갔죠. 실적 괜찮은데 제가 한 달 만에 처음 듣는 그런 거예요. 네. 한 달만 뭐 이상한 뭐 섬유나 의료 뭐 그런 거 있는 거 어떻게 증권주 아 증권 예. 처음 들었네요. 예. 한 번 처음 들었어요 이거 증권주 예. 얘기 거의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웬만한 한 두세 개 몇 개 종목들은 지금 계속 빠지다가 증권주 오늘 좀 약간 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메리츠증권이 4%대 물론 메리츠증권은 최근에 자사주 취득 공시도 있긴 있었고요. 근데 증권주가 이제 움직일 때 제가 이제 뭐 물론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증권주는 뭔가 알릴 때 출발을 하고 끝날 때 빠지고 그랬었어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될 때 빵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 가장 먼저 빠지고요. 왜냐하면 그만 거래 대금이라든지 개인 투자자 심리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옛날에 증권주 막 갈 때는 대북 올라갈 때라든지 혹은 제약바이오 갈 때라든지 혹은 화장품 갈 때는 그때 같이 쪼아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메리츠증권 4%라든지 기타 증권주들이 정말로 하락 추세에 있다가 오늘 거래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나오면서 증권주까지 좀 꽃을 피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오늘 재미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늘 재미없다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재미없으신 분들은요 어제까지 잘하셨던 분입니다. 아, 솔직히요. 예예. 예. 그 오늘 좋았던 분들은 오늘 기본 컨셉은 낙폭과대예요 오늘. 네, 그 제가 어제는 괜찮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언제나 계좌에 있잖아요. 포트폴리오의 네. 그 중심은 그 오늘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수익률. 아. 네네네. 그 동안은 리셋. 아 그럼요. 어제 종가 기준이죠. 모든 기분이. 하루살이. 네네. 아니 하루살이가 아니고 계속 벌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마감 시장 쭉 살펴봤고요. 아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오시겠군요. 예, 화요일에 옵니다. 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